제임스의 수익 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함께 보시죠. 이델리 맵의 제임스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네, 다행히도 뉴욕 증시는 상승해서 마감해 줬습니다. 우리 시장의 특징주 전략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날 특징주였던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LG화학입니다. 차트를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상한 이슈입니다. 갑작스럽게 뭐 그 국제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에서 전기차 부분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좀 부담이 좀 커질 거다. 이래가지고 빠졌다. 이거는 좀 아닙니다. 이건 좀 아니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시장 전체가 또 빠지니까 그 빠질 때는 항상 고점에서의 종목이 많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저는 뭐 더 간다, 못 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고 항상 이제 좀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제 손에서는 떠난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882,500원. 882,500원이고 1, 2차 지지대는 뭐 774,000원. 72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흐름 자체가 좀 하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올라온다. 다시 한번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예측을 해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많이 좀 그 뭐 보시겠죠. 보시는데 아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뭐 애플카와의 어떤 다시 협력 기대감 그랬는데 일단은 좀 차트를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여기 이 정도 이상의 거래량으로 기대감에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딱 봐도 이렇게 산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항상. 그렇죠? 저의 어떤 예측과는 틀리게 더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밑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이런 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데서 잡으라는 얘기죠, 이런 데서. 그러면은 뭐, 이 하락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죠. 목표가 85,000원. 그리고 지지대에는 72,300원, 68,500원 정도로 드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뉴스에 나오는 종목들은 죄다 고점입니다. 죄다 고점이기 때문에 네오팜과 같은 편한 종목 하시는 거 하고요. 일단은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 되겠네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똑같죠. 이런 데서 잡았으면은 대박이죠. 앞부분에서 이런 데서 잡으면 대박인데 일단은 얘도 다른 종목들과는 틀리게 자금 자체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자금이 나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세력, 개인 세력이든지 외인 세력이든지 기관 세력이라든지 자금이 나갔다라는 얘기는 차익 실현을 보고 다른 종목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OBV 항상 말씀드리죠. OBV가 좋아야 된다. OBV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준은 뭐죠? 이 시그널 선 위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차트들은 시그널 선 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좋게 보는데 그래도 이제 좀 고점 종목이니까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508,000원, 그리고 지지대는 464,000원, 444,000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전략, 자세하게 매매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관심주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오팜 같은 경우도 2차 네. 매수를 끝난 상황이고 오늘 우리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만 돌아와 준다면은 충분히 목표했던 바를 이룰 것 같습니다. 네, 네오팜에 대한 전략 유효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네.